있잖아요. 김성준 앵커가 조금 지금 나이가 있는 편이고, 민경욱보다 그거 아세요? 이승기 씨 전역했대요. 어제 이승기 씨 전역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 났어. SBL 로저스요? 아, 맞아. 이번에 SBL 로저스 KBO 리그 돌아오죠? 근데 하나는 아니고 다른 팀 갔죠? 이번에 하나 안 갔죠? SBL 로저스. 맞아요. 그 넥센 히어로즈. 대신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는 다른 외국인 선수를 재계약을 했는데, 앤디 베데케는 이제 재계약 안 했어요. 앤디 베데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에 아마 이제 재계약 못 한다고. 뭐 그만큼 오랫동안 썼으면 됐지. 아마 더스틴 리퍼트도 아마 몇년 뒤에 그 베네켄 같은 좀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베네켄을 뭐 구단 직원으로 쓸 건지, 뭐 스카우트 담당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뭐 투수 코치 이런 쪽으로 쓰는 건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넥센은요, 지금 브랜든 나이트도 코치로 다시 계속 하고 있죠. 브랜든 나이트 지금 코치예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도요, 브래 피에라고 재계약 안 했었잖아요. 근데 브래 필이 원래 메이저리그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를 찾는 팀이 없어가지고 브래 필은 결국 은퇴했어요. 브래 필 은퇴하고 기아 타이거즈 지금 스카우트 담당하고 있잖아, 브래 필.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 있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해요, 브래 필은 지금. 그 외국인 선수 그 담당 스카우트 합니다. 아마 베네켄도 약간 그런 절차? 크리스 옥스프링이요? 옥스프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들은 얘기가 없어요. 들은 얘기가 없고, 롯데가 이번에 한명 돌아왔잖아요? 조시 린드블럼? 조시 린드블럼도 딸 치료하려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츠 갔다가 이제 다시 롯데로 돌아온 거야. 기자 되려면 그냥 이것저것 좀 정보를 좀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단순 보도형 기자가 있고, 저 같은 그런 분석형 기자가 있어요. 저는 분석형이에요. 저는 분석형 기자. 왜냐면 일반적인 상보는 누구든 다쓸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보 기사는 누구든 쓸수 있어. 요즘 뭐 언론 고시 뭐 이런 거 하는데 저 그런 거 전혀 안 거쳤고요. 그런 거 전혀 안 거쳤고요. 근데 맞죠. 제가 어차피 이제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니까. 제가 오늘 요 PC에 그래픽 카드 갈아꼈거든요. 아, 퓨처스 코치라도 잘안 보이는 거지? 어쩐지. 제가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바꿨거든요, 이거.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픽 카드. 이걸로 바꿨는데, 그래픽 카드 이제 이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이제 동영상 인코딩 그래픽 카드로 바꿨거든요. 그래픽 카드 인코딩으로 바꿨더니 지금 제가 8000K 켰는데 CPU 사용량이 40%를 안 넘어요. 8000K로 방송을 하는데도. 그래서 좀 이제 뭐냐, 좀 이제 좀 고화질 방송 이제 좀 실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 하려고요. 앞으로 제가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니까 겨울에 오프 시즌 때는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를 방송할 거고,
이제 야구 시즌에는 제가 시간이 될때에 한해서 야구 중계를 할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야구 중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중계 방송을 해야 되나? 아, EPL 경기요? 저 보고 싶을 때. 저 보고 싶을 때 하려고요. 맨날 갈순 없죠. 저는 원래 교육 BJ였으니까. 원래 교육 BJ였으니까 맨날 스포츠 경기만 중계하고 살순 없잖아. 그리고 저도 제 개인 스케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중계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다이렉트 송출을 이제 할수 있잖아요. 이 프릭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는 올림픽 중계할 거고요. 내년 2월에 올림픽 중계할 거예요. 올림픽 중계하고 뭐 교육 방송 이런 거 하고. 올림픽 중계하면서 교육 방송하고. 국제대회는 웬만하면 다 해야죠. 국제대회는 웬만하면 중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에 좀더 다른 장비들 좋은 투자 많이 하면 그 TV 수신 카드까지 꽂으면 메이저리그도 송출할 거예요. 그 메이저리그 송출되는 거 알죠? 그 엠스플 화면 봤는데 대신에 이닝 진행 중일 때는 마이크를 쓸수 없어요. 채팅만 돼요. 화면 가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닝 종료될 때만 그뭐 마이크 잠깐 켜서 뭐 별풍선 뭐 이런 거 읽어줄 수 그런 건할수 있대요. 그 위동님이 메이저리그 방송 그렇게 해요. 위동님이 그렇게 방송하고 있고요. 그 위동님하고 스리닝님 그 부부죠. 그두 분이서 이제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새벽 경기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중간에 막 자러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막 교대. 그렇기도 하고요. 그 위동님은 두산베어스 팬이고 스리닝님은 기아타이거즈 팬이더라. 두 분이 부부야 근데. 부부 BJ예요. 부부가 스포츠 BJ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좀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중계를 할 거예요. 중계권이 없으면, 예, 네. 중계권 없으면 중계 못 하는 거지. 하여간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할 거고요.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아마 이제 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그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고 싶어서. 한번 지금 시간에 있는 다이렉트 방송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시간에 없네? 챔피언스 리그? 이따가 되게 늦은 시간에 하네요? 아침 8시, 아침 8시 40분에 올림피아 코스 바르셀로나 뭐 이런 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니?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네, 챔스 중계할 수 있어요. 그 중계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 하는 게 없네. 이따가 아침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 저는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메이저리그 봐야지 그 시간에. 저 야구기 샀어야죠. 오늘 월드시리즈 6차전이에요. 오늘 월드시리즈 6차전인데 그거 중계하려고요. 모르겠어. 중계할 수 있으면 중계방송 제가 켜놓을 거고, 그 생방송 채팅,
생방송 채팅만 하는 걸로. 캡처가 되면. 캡처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 근데 PC 화면 캡처로 하면 지금 상황에선 제가 좀 그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방송 세팅 좀 좀 더 하나가 외국인 투수 잘못 뽑냐고요? 그건 솔직히 운빨이지. 에스밀 로저스 같은 경우도요 하나에서 잘하긴 했어요. 문제는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부상을 당해서 문제였지. 하나가 에스밀 로저스가 하나에서 잘하긴 했어요. 부상이 운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넥센이 그 에스밀 로저스 딱 바로 데리고 온 거 있잖아. 타이밍이 맞은 거 지금. 근데 로저스한테 넥센이 희망을 걸고 있는 점은 그거예요. 요즘은 그 토미존 수술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토미존 수술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서 로저스가 어느 정도는 잘 던져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깨 관절 수술하면 답이 없는 거지. 늦은 나이에. 네. 황제 라면님 어서오시고. 릴리리리리님도 어서오세요. 자, 근데, 그래서 뭐, 잘 못 뽑는 거는 그건 뭐, 팔자고. 솔직히 그건 그 선수 스카우트에 있어서는 진짜 팔자예요. 계약 안 한다고요? 근데 계약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새로 영입은 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을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지. 새로 바꾸겠다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외국인 선수 없이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외국인 선수를 3명을 영입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3명을 영입할 수 있는데 그 3명 다 투수가 안 되고 3명 다 타자가 안 돼요. 꼭 2명 투수 1명 타자라고 할 법은 없어요. 2명 타자 그 뭐냐 2명 타자 1명 투수 그렇게 영입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 경기에 2명씩 출전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타자 2명으로 하면 그 뭐냐 외국인 투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에는 컨디션 좀 안 좋은 타자가 하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NC? 그쵸. 이번에 에릭 테임즈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거의 뭐 재기 선수 수준으로 잘했잖아요. 그 에릭 테임즈 미러키 브루어스 가서 성공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팬사인회도 했잖아요. 테임즈는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KBO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가면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또 다시 찾아요. 나름 그 큰 리그에서 뛰었다 이거지. 더군다나요 이번에 그 기아 타이거즈의 헥터 노예시 있잖아요. 헥터 노예시 몸값 엄청 뛸거야 내가 장담해요. 노예시가 몸값이 뛸 이유가요 그렇게 타고 투저 리그에서 20승을 했잖아. 그거 절대 무시 못해요. 투고 타저도 아니고 타고 투저 리그에서 20승을 했다는 투수는요 진짜 그 지옥에서도 그 지옥에서 살아난 투수잖아. 그래서 아 일본에서 영입할 것 같다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레인저스 이런 팀에서. 그렇게 타고 투자 리그에서 살아남은 투수들은요, 저기 콜로라도 로키스나 신시내티 레즈나 텍사스 레인저스나 이런 팀 가면 잘할 수는 있어. 왜냐면 그렇게 타고 투자 리그에서 완전히 그 뭐냐 멘탈 단련을 하고 가는 거거든. 진짜 아마 외국인 투수들 우리나라 리그 오면요, 타자들 때문에 아마 멘탈 훈련하고 갈 거야. 우리나라 타자들이 그렇게 그 타격을 잘하나. 그래서 아마 확실히 단련하고 갈 거야, 외국인 투수들은. 그런 의미에서 헥터는 아마 몸값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진짜 약간 그 섬세한 야구를 하잖아요. 일본은 섬세한 야구, 그리고 사실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보면 투수력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큰거한 방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자들. 일본은 오히려 큰한 방보다는 진짜 소총 부대, 약간 그런 야구, 스몰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일본 리그보다는 메이저리그 약간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 같아. KBO 리그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거쳐간 선수들이요, 일본에 간다고 하면 솔직히 좀 말리고 싶어. 일본 쪽이 오히려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나먼 그 타국의 문화 이런 데서만 좀 적응, 생활에만 좀 적응을 하면 그 야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류현진 선수 봐. 류현진 선수 나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거친 선수들은 차라리 메이저리그 가는 게 나아요. 좀 이제 경쟁이 너무 세서 그렇지. 중국은 모르겠어요. 대만은 프로리그가 규모가 너무 팍 줄었죠. 그래서 대만이 요즘 최근에 그 수준이 너무 떨어졌지, 대만은. 대만이 수준 좀 떨어졌고요. 좀 그렇죠. 대만이 좀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고 오늘 저녁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 오늘 저녁에 그러면 나 농구 방송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근데 저 농구는 사실 좀 배경 지식 좀좀 쌓고 해야 돼요. 오늘 공부해야 돼. 농구 방송 하려면 좀 배경 지식 좀 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이 원래 리그가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 4개로 줄었어요. 그 아마 그 야구 협회 차원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뭐냐 팀다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대만은 이제 뭐냐 야구권 강국이 아니에요. 대만은 규모가 그렇게 줄어드는 관계로. 사실 그래요. 그 프로리그는요, 프로리그는 KBO 리그가 세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의 규모는, 리그의 규모가 메이저리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세 번째가 KBO 리그예요. 왜냐면 저기 남미권은요, 남미권은 윈터리그밖에 없어요. 도미니카 윈터리그 막 이런 거, 예, 낮에도 리그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걔네는 윈터리그도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시즌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윈터리그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겨울에 좀 경기 감각을 더 쌓고 싶다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자원해서 윈터리그 임대 선수로 갔다 오는 거예요. 강정호 선수가
올해 1년 동안 못 뛰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미니카 가서 윈터리그 하고 있잖아요. 그 도미니카는 그 비자 없어도 그 일정 한 90일 정도는 머무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90일 동안만 그 도미니카 가서 이렇게 뛰고 온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냐, 강정호 선수는 내년에도 그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되면 이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강정호 선수는 방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강정호 선수가 내년이 그 기본 계약이 마지막 해예요. 맞아, 그 김병현 선수하고 강정호 선수하고 같은 팀이에요. 근데 김병현 선수는요, 정식 선수로 간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못 던지고 있대요. 어떻게든 응? 경기 감각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경기는 못 나간대요. 정식 선수 자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도미니카 윈터리그 가면 해외에 뭐 독립리그라도 뭐갈 생각인가? 딱 그거거든요. 독립리그라도 가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윈터리그 가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독립리그에서 약간 경기 감각을 더 쌓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복귀. 호주가 이제 발걸음 단계죠? 지금 구대성 씨가 저기 호주 쪽에 코치가 있잖아요. 응. 야구 수출하고 있잖아. 구대성 씨. 진짜 대단한 업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심지어요, 플레잉 코치예요. 그냥 코치도 아니고 플레잉 코치야.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마운드에 올라서 던진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물론 이제 야구라는 그런 문화를 처음으로 그 호주에 전파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나이에. 지금은. 아마 이제 몇년 뒤에는 아마 그냥 코치만 하겠지. 글쎄 이제 호주에서 그런 전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다시 우리나라 와서 뭐 해설을 하든 뭐그 코치를 하 투수 코치를 하든 뭘 하겠죠. 아마 왼손 투수 필요한 팀에서 투수 코치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두산 베어스가 그 이상훈 씨를 하면서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상훈 코치가 그 두산 왼손 투수들 다 키운 거야. 그 이현승 선수, 한덕준 선수 다 키운 거야. 지금은 이제 피칭 아카데미 원장 같죠, LG. LG가 아예 피칭 아카데미를 만들었어. 투수 육성하겠다 이거야. 집중적으로. 이상훈 코치가 원장이면요. 아마 LG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교육받고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크고 있는 팀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야. 이상훈한테 배웠다는 게. 물론 사실 이상훈의 그 커리어는 사실 마무리 투수인 게더 강하긴 하지만. 그쵸, 구대성 코치는 뭐 호주에서의 자기 소명이 끝나면 뭐 돌아오겠지, 한국으로. 그건 뭐든 하겠지. 한화로 가든 뭐약그 국가대표 수준으로 가든 국대 투수 코치 할 수도 있어요. 아, 이상훈은 잠깐 음반된 적은 있어요. 음반된 적은 있는데 지금 뭐냐, 두산 베어스 코치한 적도 있고 지금 LG 트윈스 코치예요. 코치 겸 피칭 아카데미 원장이어가지고 1군 투수 코치는 아니고 그래서 퓨처스 코치 겸 피칭 아카데미 원장이에요. 피칭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군 팀에는 지금 없는 거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투수 학교. 그래서
참, 그 선수도 한때 메이저리그 갔다 왔던 선수잖아. 좀 성공은 못했지만. 성공은 못했지만 메이저리그까지 도전을 했었을 선수니까. 뭐, 나름 그런 위대한 도전을 했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아, 제가 목요일엔 근데, 그 목요일 저녁엔 제가 어디를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목요일에는 뭐, 스포츠 중계 이런 거 못해요. 메이저리그 중계는 TV 수신 카드를 달거나 그러면 이제 좀 중계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카드 달면 중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시냐? 그래서 다른 스포츠 경기들 뭐 다이렉트로 그 송출할 수 있는 거 그런 걸좀 제가 이제 앞으로 그 테스트 방송 하는 식으로 다른 스포츠 종목도 약간 중계를 해가면서 제 그런 능력 범위를 좀 약간 확대를 해가는 걸로 해야죠 앞으로. 그렇구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방송을 근데 꽤 평소보다는 살짝 길게 했네요. 평소보다 살짝 길게 방송했고.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네, 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월드 시리즈 6차전을 보고 뭐 기사 쓰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저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 해피 할로윈.